미술관에서 열리는 연주회는 어떨까요?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근현대 미술과 어울리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 페스티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광복 70주년, 한국을 빛낸 대표 화가들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는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음악이 그리는 미술관 풍경, 플룻과 첼로, 피아노의 클래식 앙상블 콘서트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무료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근대 미술 작품과 어울리는 가곡, 보리밭과 그리워 등의 성악곡도 어우러지며 눈과 귀가 함께 예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근현대 미술 작가의 작품과 연계된 근대 작곡가들의 작품, 그 가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마치 갤러리의 작품을 감상하듯 다양한 재즈를 듣고 즐길 수 있는 재즈 갤러리.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재즈 퀸텟 공연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 재즈의 선율도 즐기며 시원한 한여름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나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아이들. 무더위를 피해 춤과 노래,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미녀와 야수 등 3개의 명작 동화가 춤과 노래를 만나 신나고 즐거운 무대로 재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 동화를 각색을 해서 이번 작품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또 특별하게 저희 어린이 출연자들도 같이 출연을 해서 더 신나고 재미있는 뮤지컬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어른들은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